이재성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 분야에서 특히 비평 이론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상들 중에서 불교 사상의 깨달음 문제, 마음 공부의 문제에 가장 초점이 가 있고, 모든 다른 사상, 철학 사상들과 사회 조류들, 그리고 문학 작품들을 그 깨달음의 문제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보실 거는요,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그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을 독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금까지의 문학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독백이라고 할수 있겠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저는 비평가로서의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 여기 저 독자나 시청자들이 그 바이너리 어포지션, 즉 이분법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 유와 무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에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There's nothing either good or bad, but thinking makes it so. 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죠.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그거죠. 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 직지인심의 역할을 이 독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공안이라고, 햄릿 전체는 큰 거대한 어떠한 공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백도 짧은 공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이제 화두, 그렇게 보면은 화두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는 지금까지 전에 그 이야기에 따르자면은, 물론 그 아버지의 유령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그 아버지 자신이 자고 있을 때에 그 동생, 즉 햄릿의 삼촌, 지금 현재 왕이 되어 있는 그때에 독극물을 자기 귀에다가 넣어서 죽였다. 그래서 아들 햄릿 보고 복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이 독백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볼 때에 아버지 복수를, 즉 삼촌을 죽이는 것을, 현 왕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 것인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라기보다도 자기를 따라가자면은 하지 말 것인가? 그래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복수를 하고 죽을 것이냐? 왜냐하면 왕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 것은 뻔한 이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to be, 요거를 이제 to do,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to avenge his father,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여기 좀 하지 말고 to be, 살 것이냐 아니면은 복수를 하고 죽을 것이냐, 이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왼쪽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잔인무도한 운명의 화살과 돌판매질의 고통을 받아도 견디어내는 것이 더 고귀한 것인가? 아니면 혹독한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대항하며 괴멸시키는 것이 더 고귀한 것인가? 여기서 햄릿이 하고 있는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민거리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버느냐 마느냐, 뭐 이것을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이런 것을 무엇을 해야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 선택.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 가서 집착해 있고, 그것은 곧,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거. 에고, 이 조그만 에고, 이 이분법. 대한민국 그 태극기 중앙에 나오는 음양,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위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시하려고 한다든가 또 아래에서 위를 보며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하는 그거죠. 잘못된, 즉, 그런 자아상에서 나오는 가장 자기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상에서 나오는 잘못된 자아, 이거가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몽상 되어 있는 그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즉 상대방을 자기가 결국은 하나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는 것, 항상 하나라는 것, 그것을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죠. 우리 생각은 항상 이분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잠드는 것. 죽는다는 것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습니다. 에고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살 충동 같은 거를 느끼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죽어버리고 그저 잠드는 거로 버리면 이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프라이드의 반대쪽에 가서 있는 마음이죠. 죽는다는 건 잠든다는 것, 그것뿐. 잠을 잠으로 해서 심장의 고통과 육신의 삶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도 진심으로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독백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그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죽는다, 잠든다, 잠이 들면 꿈을 꾸지. 거기에 함정이 있다. 죽음의 잠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모르기에 그것이 우리를 죽지도 못하게 주저하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재앙의 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마음 공부에서 볼때그 유명한 조주 스님의 조주 무자, 즉 조주 스님의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상에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 스님께서는 무 없다고 우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두가 왜 없다고 했을까?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화두가 어떤 말로 어떤 자기에 의해서 드려지든 간에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죠. 그두 개가 표현될 수 없으니까 하나인데 하나도 아니고 즉 유한한 하나도 아니고 무한성이죠. 무한을 가졌는데 순간순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우리가 순간이 어느 정도 긴지도 우리는 모르니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인생이 꿈을 꾼다는 근본적인 속성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 다를 포괄하면서 또 그다음에 있으면서 없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중도, the middle path라고 하죠. 불의 중도. 그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되려면은 그 중앙에서부터 나오지만 결국은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공의 전체가 아니라 온 우주와 그것을 넘어서는 전체.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도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뭐 에틱스 여기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불교에서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도 사는 것도 되고 죽는 것도 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그러한 곳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맨 나중에 드라마의 끝에 가서 보면은 이제 햄릿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죽는 것이 답이다. 혹은 죽지 말고 살아서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두 개가 있고 없고를 떠난 거기로 우리 그 독자와 그 시청자들이 보아야 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 죽음과 삶,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데 합쳐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결국은 이 햄릿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제로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 마더니즘 끝까지의 그이 작품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제가 아니고 이 작품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이자 거부하고 있는 그 진리로 향하게 만드는, 즉 표현을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를 직지인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귀절을 가지고 또 다음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